뿅. 아,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펜시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꽃이 좀 커요.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드리려고. 이거 보이시죠? 큰 거. 아, 이게 언제 피는지도 모르고. 얘는 핀 지 좀 됐고요. 이제 막 피는데 아직 작잖아, 얘는. 작다가 얘는 확실히 크죠? 그러니까 카틀리아도 피고 나서 그게 최종 사이즈가 아니고 그 특히 커지는 난데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커집니다. 그리고 미니 정도도 나이를 많이 먹고 그러면은 꽃이 어렸을 때보다는 꽃이 더 커져요. 레드돌도 그렇죠. 레드돌도 그렇고. 아, 그리고 여기 온실들이 제 꽃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꽃대들 중에서 이렇게 신화들도 나오고 있고 신화가 나오는 것들은 지금 잘 이렇게 켜주세요. 꽃 없는 거를 사신 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도로 커지게 되면은 이 온실도 그 주먹만큼 주먹보다는 커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잘 키우면 주먹만큼 준하게 이렇게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그 우리 온실에 무슨 꽃 있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. 그 꽃이 그 종류가 몇백 가지 있기 때문에 저도 뭐가 있다는 거를 까먹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 꽃이 뭐가 있었는지를 까먹기도 해요. 근데 워낙에 많으니까. 그리고 옛날에 이제 했던 것들도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. 지금은 없습니다 라고 이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다못해 꽃이 없지만은 물건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. 아, 얘가 해피송인가요? 해피송이 지금 쭉 올라왔네. 해피송이 얘도 지금 금방 필 것 같고 지금 쟤는 지금 대륜인데 노랑색이거든요. 노랑색이 하나 이렇게 있네요. 대륜 노랑색. 지금 그 문을 닫고 있어요. 커튼을 닫고 있는데 날씨가 오늘은 낮에는 엄청 그 더웠는데 또 오후에는 확 추워지네요. 그러니까 일교차가 좀 있습니다. 아, 호접란 받으셨는데 꽃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꽃이 진다고 하시는 분들 베란다에 뒀는데 베란다에 두면은 약간 지금은 살짝 추울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이게 낮에 베란다 문 닫아 놓으면은 30도 35도까지 베란다가 잠깐 사이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내가 베란다에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모르실 수 있어요. 근데 밤에는 또 15도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. 문 열어 놓으면은 뭐 7도 8도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. 그렇잖아요. 바깥의 온도까지.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다가 뒀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베란다에다가 뒀으면은 일교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꽃이 떨어질 수 있어요. 일교차는 그 10도 안팎으로 나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는 시원한데 10도 안팎으로 나면은 호접란한테는 아주 베스트가 되겠고요. 꽃을 오래 보려면 카틀리아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왜 꽃이 떨어지냐 하면은 이유가 워낙 많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면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. 근데 대충 그 많은 경우를 하자면은 그거가 가장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환기 얘기도 있잖아요. 환기 물을 그때 줬는데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꽃이 떨어지진 않아요. 그 복합적인 이유로 떨어지는 건데 물을 많이 줘가지고 떨어졌다. 그거는 너무 일차적인 설명이고 물을 많이 줬는데 환기가 안 돼서 죽었다.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60점. 근데 물을 줬는데 환기가 안 되고 그늘져서 수분 흡수를 잘 못하니까 뿌리가 썩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죽었다. 이 정도면은 이제 80점까지는 아니고 한 90점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베란다 사진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워요. 온도도 맞는데 난 물도 제대로 줬는데 왜 죽었지 하면은 빛이 부족한가요 하면은 난 빛도 좋은 것 같은데.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. 환기도 그냥 환기가 되는 게 아니고 간접으로 환기가 돼야 되고 빛도 내가 봤을 때 좋은 것 같지만은 얘한테 안 맞을 수 있고.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정보를
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면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로만 하는 거는 모를 수 있잖아요. 그렇지만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모르시는 건 물어보세요. 아 이거 덴팔에 미니 덴팔에 무궁화가 아 진짜 너무 무궁화 같이 생겼어. 얘는 어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. 그쵸? 이거가 지금 꽃송이가 2차로 올라온 것들이에요. 이것들 2차로 올라온 애들 고온실에 놔두니까 2차로 또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피고 있네요. 아 그리고 저기 그 카틀레아 노랑이 무슨 색이냐면은 저런 색인데 쟤는 지금 그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벌레 먹은 애예요. 핀지도 오래됐고 저런 애들은 보내드리지 않고. 얘는 오야 얘 대박이다. 이게 뭔지 아세요? 크리스마스인데요. 꽃대가 지금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. 여기도 나오겠다. 다섯 대. 지금 네 대가 있는데 이거 지금 큰 데다 이게 분갈이 해놓은 거. 어이 너무 멋있네 얘가. 잠깐만 이거 미니 퍼플인가? 설마? 미니 퍼플 같기도 해. 미니 퍼플인가 보다. 미니 퍼플을 이렇게 와 이게 하나, 둘, 셋. 지금 현재 네 개, 여기 밑에 여기 하나 더 있고 다섯 개네요. 아 이거 피면은 근사하겠는데요? 이거 거의 동시에 필 것 같아요. 이거 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이 거의 닫았었어요. 이제 그만 뿅 하겠습니다. 뿅.